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미 썸네일 보고 오셨으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RTX 3060의 실질적인 성능 비교입니다. 비교 제품은 2060, 2070 슈퍼, 3060 Ti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사용했고요. 테스트로 쓴 그래픽카드는 3060 갤럭시 일반 제품과 갤럭시 EX 약간 상급의 제품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뭐 둘 다 써봤는데 1, 2% 정도 오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품 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25일 11시인데요 그때가 엠바고가 풀려요. 판매는 언제입니까? 26일 새벽 2시부터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성능을 모르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야 살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스트림 프로세서 개수도 설명 안 하고 뭐 기술이 뭐 어떤 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설명 전혀 안 하고 바로 그냥 펴 보여주면서 대충 설명하고 끝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메모장 패스하고요. 바로 제 트레이드마크인 엑셀표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영상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어느정도 성능이 파악이 됐을 텐데요. 한번 하나하나 마이너스 해보면서 보죠. 우선 60Ti와 60이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같은 3000 시리즈고 같은 60 라인업이니까요. 근데 파스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났었죠. 약 8000점 차이로 8000점이면은 한 40% 가까이 차이가 나요. 40% 가까이 차이 나고 타임스파이에서도 3500점 정도로 3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꽤 큰 폭으로 차이 나요. 그럼 이게 게임 프레임에서 그대로 차이가 날까요? 한번 같이 보죠. 일단 토탈워 삼국지에서는 96-71이 되잖아요. 그래서 25프레임이 되고요. 레데리에서는 64-54, 그 10포인트가 차이 나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제가 몇 프레임 차이 나는지 확인을 했고요. 요걸 100분열로 바꿔봤어요. 토탈화는 35%, 레데리는 19%, 디비전2는 30%, 배그는 배그만 QHD에서 했습니다. 왜? GPU 로드율이 안 찍히니까 확실히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배그 같은 경우는 27%, 오버워치는 38%, 쇠오툼은 30%, 어크는 20% 차이였습니다. 그럼 적게 차이 나는 데서 거의 20% 차이 나고 많이 차이 날 때는 40%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요거를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얼마입니까? 27% 차이에요. 거의 30%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같은 60 라인업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차이가 납니다. 왜? 보통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려봤자 10에서 20% 안팎의 성능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평균을 보자면 15% 차이 나야 되는데 27% 차이 나요. 거의 그래픽카드 두 단계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죠. 진짜 큰 폭의 차이죠. 좀 아쉬울 수 있을 거예요. 와, 그러면 이거 3060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일단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나머지 비교를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2070 슈퍼 마이너스 3060을 한번 봅시다. 85-71, 그럼 얼마입니까? 14. 그리고 57-54, 그럼 3이죠. 이래서 쭉쭉쭉쭉쭉 재보니까 20%, 6%, 16%, 11%, 14%, 12%, 8%가 됐어요. 평균은 총 7종 게임의 평균은 12% 차이입니다. 70 슈퍼보다 3060이 12% 낮은 성능이에요. 12% 낮으면 딱 뭐랑 비슷해요? 2070 노멀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엠바고 안 어기려고 노력하면서 생방에서 슬그머니 여러분 팁을 준 거예요. 유출된 자료 기반으로 봐서는 2070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 유출된 자료가 2060 슈퍼에 가까운 자료도 있었고 그리고 2080에 가까운 자료도 있었는데 저는 고집했죠. 뭐라고? 2070에 가까운 유출된 자료를 중국발로 보지 않았느냐, 아마 그쯤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자꾸 했던 겁니다. 네, 제 테스트 결과에서는 3060은 2070과 흡사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3060의 가격은 60에서 70 중반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살만해요? 그러니까 2070을 뭐 그 가격에 산다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중고로 2070 슈퍼 살라고 보면은 뭐 한 50만원 중반은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3060 새 제품은 싸게 사도 60만원이죠.
2070 슈퍼 중고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근데 2070 슈퍼를 중고를 사자니 매물도 없을 뿐더러 이 방송이 나간 순간부터 더더욱 매물이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중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건 중고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새 거랑 비교해야 되겠죠. 지금 2060은 재생산을 하면서 새 제품을 팔고 있어요. 얼마죠? 53만원입니다. 그리고 3060은 얼마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싼 게 60만원 정도에 시작할 것 같아요. 한 7만원 차이 나거든요. 60 제일 싼 거랑 2060, 3060 제일 싼 거 한 7만원, 8만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마이 차이 나도 10만원 차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성능 차이를 보는 게 맞겠죠? 한번 보죠. 3060에서 2060의 성능을 빼면요, 7프레임, 12프레임, 8프레임 쭉쭉쭉 보면 11%, 29%, 10%, 12%, 15%, 21%, 14%. 그러면 총 평균 내니까 얼마입니까? 16% 정도 차이 났습니다. 한 단계 차이가 딱 난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2060이 2070으로 바뀌는 것 정도의 차이는 난다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7만원, 10만원 투자 값어치가 있나요? 물어보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한 단계 그래픽카드 올리는데 7만원 가지고 커버가 안 되거든요. 이 중급 이상 라인업에서는. 근데 7만원, 8만원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 보니까 저는 3060이 그래도 2060보다는 새 제품 기준으로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특허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일 3시나 2시쯤에 특가하는 제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은 조금 더 쌀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사시면 50대에 샀다 그러면은 당연히 꿀매물인 거죠. 60대에 사도 살만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70대에 나온다면 사실 살만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70만원이면은 좀 애매합니다. 왜? 80대 중반에서 90 정도에 3060 Ti를 살 수 있는데 걔랑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갭이 큽니다. 75만원, 뭐 76만원 주고 살 거면은 차라리 10만원, 15만원 더 보태고 3060 Ti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27%나 차이 나니까요. 아, 성조님 영상하고 다른 영상은 다르던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게임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게임은 고작 10%밖에 차이 안 나고 어떤 게임은 같은 조건인데 29%가 차이 납니다. 맞죠? 결국은 본인이 하는 게임에 맞춰서 사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벤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벤치를 보고 그 평균값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쓰그머니 물어봤는데 보통 다 비슷하게 나와요. 2070 정도 성능은 나옵니다. 이거 말고 딴 게임을 하신 분들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능 격차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2060보다는 메리트가 조금 있는 것 같다. 특히 3060을 만약에 특가로 얹어 오신다면 걱정하지 말고 사시면 된다. 어느 제품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3060 상급 제품을 본다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할 것이다. 차라리 3월 중순쯤에 뭐 60Ti라든지 아니면 70이라든지 이런 게 풀릴 때 그때 그 제품 중에서 저렴한 제품 사시는 게 좀 더 확실히 높은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가성비도 크게 차이 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엔비디아 이거 실망이네. 뭐 저도 실망했어요. 솔직히 딱 봐도 의도가 보입니다. 3060하고 3060Ti 사이에 뭐 하나 집어넣을 듯한 의도가 보여요. 울트라를 넣던지 뭐 슈퍼를 넣던지 그런 의도도 보이고 초기 출시가가 329달러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 처음 출시가는 계약 단가가 400달러 정도 이상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55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운더스 에디션도 안 만들 거면서 329달러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뻥카에 가까웠던 가격이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매 가격을 생각하니 이 3060의 메리트는 그리 높진 않네요. 다만 현실점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가셔야 될지도 모른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쿨링 솔루션이나 뭐 소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외형 그런 거는 차후에 2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사실 이건 뭐 다른 모델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5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크게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좋은 지름 하세요. 26일 3시 2시 사이입니다. 2시부터 시작해요. 11번가 옥션 그리고 또 뭐 있지? 컴퓨전 뭐 이런 데서 시작한다고 들었으니까
아마 11번 가구 옥션 잘 찾아보시면, 아 옥션 아니고 쿠팡인 것 같아요. 쿠팡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구하기 어렵지 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더리움 알고리즘의 채굴량 절반은 팩트입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해시레이트 25 나와요.